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날씨 많이 쌀쌀해졌죠? 이럴 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요. 그러지, 국물 요리가 쉬운 이유. 요 삼총사, 다시마, 무, 멸치. 다이소 필수템, 냉동칸에도 사이즈도 딱이더라고요. 조각 다시마도 제법 큰 입구로 잘 나와요. 무도 살짝 흔들어주면 잘 나와요. 다음, 카시망, 멸치. 멸치 아니죠? 멸치. 국물 삼총사, 냉동고에 소중히 보시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엔 달달 볶아줘, 남편 묻듯이. 얼큰한 동태탕이 후딱 끓여진답니다. 생선탕이 자칫 비린 맛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생선탕의 비법은 식초 한 숟갈과 생강. 식초 한 숟갈을 넣으면 신맛 안 나고 비린 맛도 잡아주고. 얼큰한 냄새. 동태탕이 남편을 위한 요리였다면 마성의 단짠 스키야끼는 딸을 위한 요리. 달게 풀어 먹으면 굿! 진짜 맛있어요. 네, 이제 집 밖구만. 콧바람 쐬러 가야겠어요. 밖으로 탈출 째려보는 거 같은 거 기분 탓? 제 껌딱지 딸란 거랑요. 아, 이제 살 것 같구나. 중국 멀티 할인샵 한맥스를 소개합니다. 중국 간식이나 여행객, 저렴한 선물 같은 걸 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까르푸나 마트보다 훨씬 할인율이 좋아요. 마유, 말 우유 샴푸인데 착한 가격에 겟했어요. 자석처럼 이끌려 간 곳은? 진비? 15,000원? 이 가격 치워? 중국에서 비싼 술은 가짜가 많다요. 패스. 중국에서 술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쉬운 마음에 한 병 더 들었다 놨다만. 스타벅스 병커피. 요거 달달하면 그치죠. 맛있는데. 과자 코너에 닭발? 아, 아까 그 친구 발? 전 닭발 먹게 생겼지만 못 먹음요. 어허, 요런 간식 소세지는 진짜 사랑이죠. 도브 아이스크림 맞나요? 요거 추천. 만난 게 참 많아요. 어, 추억의 발바닥 사탕에 이은 손바닥? 100원? 손바닥 캔디 딸아이가 갭. 일본 사탕들도 많았어요. 전 당뇨 걱정해야 할 나이. 그러면서 스펀지밥에 자석처럼 짜. 왜 이러는 걸까요? K-뷰티 파워. 마스크팩이나 미용 제품은 한국 제품이 진짜 최고죠. 소금에 절인 달걀 350원? 매운 연근칩. 묻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닭 육수맛 달걀말이? 파파구리 다시 돌려봐도 상상불가인 간식네요. 갈릭망 바게트? 아, 너무 평범하고. 달콤한 코코아 오발틴 파우더가 들어간 에그볼.
오바딘 제품이 싱가포르보다 훨씬 다양하네요. 여운 판다. 역시 판다의 나라. 어? 설탕 조림 매실? 아, 진피다. 귤 껍질이란 말인가? 아, 어려워. 역시. 맥주도 많아서 안타깝. 술은 까르프 같은 곳에서만. 와, 딸기 우유 빛깔. 너무 예쁘죠? 이거 뭐야? 신기. 내 사랑 164. 냉장고에도 시원한 음료수 가득. 처음 보는 것도 많았는데 호주 코스타, 차 좋아하는 중국인에게는 인기 있는 차예요. 제베꽃 시계가 밥 먹으러 갑니다. 요즘 중국에서 핫한 유산균 음료수,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 펑유김밥, 상하이에서 핫한 김밥집에 왔어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여섯 색깔 초밥, 불고기, 게살마요, 볶음김치, 새우, 참치, 계란. 진짜 다 맛있다. 젊은 여사장님이 친절까지 하세요. 반면 떡볶이는 너무 쏘쏘. 넓진 않지만 깔끔한 인테리어로 좋음요. 매장은 항상 만석입니다. 요 늦게 나온 감튀도 맛있었어요. 과튀긴 감자에 마요? 살찌는 조합. 느끼하지 않은 소스라 진짜 맛있더라고. 요리 온도가 끝장. 진짜 완전 뜨거워서 다시 뱉을 뻔. 이것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는 길, 가을을 한 발짝 다가가는 비가 오네요. 비가 와 더 운치 있는 상하이 가을 저녁이네요. 끄덕끄덕.